I'm a Romeo, Romeo 그게 나라고 거짓말하지 나도 내게 걸어가 다리 스마 하나 둘 셋 귀여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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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도깨비 정답 하나 둘 셋 정답 둘 셋 정답 땡 귀여워 오 죄송합니다 대선배님 안녕하세요 우와 어 어머 어 아이스크림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대박 이거 진짜 맛있겠다 커피다 커피 아이스크림부터 커피 그리고 각종 간식까지 여덟 종류가 와, 있는데요 네. 원영 씨가 복숭아 좋아한다 그래서 네. 복숭아를 어 심지어 말랑 복숭아예요 옆에는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요 저희 아 리즈가 사실은 닭발 좋아한다 그래서 아 맞아요 막창은 누구예요? 막창 좋아하는 사람. 어 레이가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막창이요? 아, 잘못된 정보로 찾아. 있으면 진짜 잘 먹어요. 아 있으면 네, 먹는다.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삐삐에르 중에 하나인 저 중앙에 보시면 가장 큰 거 뭐죠? 떡볶이. 떡볶이. 동대문에서 만들었다는 그 엽기적인 떡볶이. 여기 치즈가 진짜 대박이야. 엽기 떡볶이가 요즘 밀키트로 나와가지고. 밀키트요? 네. 그래서 여행 가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 캠핑 갈 때도 진짜 좋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와, 너무 좋다. 여기만 선수들이시네요. 요즘 캠핑이 또 붐이니까 이게 딱이네요. 네. 여기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하는 간식들 저희가 모아봤는데. 그냥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 좀 그렇고요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네. 여러분 성공하시면 다 그냥 가져가서 방에다 넣어드릴게요 네. 자 아이브를 위해서 준비한 게임은 일상 네 글자 이어받기 일상 네 글자 예를 들면 원영 씨 네. 동서 남북 그렇지 저 신서유기로 다져진 조기 교육입니다 자 리즈 씨 블루 투스. 오. 오~ 나 블루베리 생각했는데. 블루베리. 난 장생인 줄 알았어. 장생. 발음이 너무 헷갈려. 우리 레이 씨가 좀 걱정이긴 한데 유준 씨보다 한국말 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유준이요? 리즈보다는 잘하는. 자리 그대로 해줘. 왜 뭐가 문제인가? 저기 가면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그래.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요, 레이? 네. 귀뚜? 귀뚜요? 저기 가면 됐구나 지원아 지원아 레이 씨를 위해서는 사실 쉽게 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흥부? 흥부요? 어떡해 아, 너무 웃겨 유진이부터 네 갑니다 긴장 풀었어 두루 치기 정답이고요 아 진짜 너무 텀이 있었어요. 바이 시크 땡 아웃 오 시크 땡 아웃 오 맛있을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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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경고인데요? 경고예요. 네. 근데 뭐야? 바이 바이. 저승 사자. 정답이고요. 자 무당 벌레. 오 오 정답이고요. 레이 갑니다. 마요 네즈 네즈 나 몰랐어 나 몰랐어 나 몰랐어 나 몰랐어 갑니다 가을 가을 선배 낄끼 깔깔 땡 낄끼 깔깔 맞잖아요 낄끼 깔깔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 꿀꿀이라 배웠는데 아니죠 낄끼 밥꿀 아니요 아니 잠시만요. 자 유진 씨, 낄끼 빠까지 나왔잖아요. 아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네네. 아이브를 만났으니 아이브법을 따라라. 저희는 웃을 때. 낄끼가 봐봐 이렇게. 하나 빼주셔야 돼요. 어 어떤 거 뺄래요? 이거? 막창? 막창 빼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요 순서 이거 괜찮아요 유진 씨? 한번 바꿀까? 근데 일단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 더. 침착하게. 헐리 우드 정답이고요 인어 공주 정답이고요 해시 태그 어 정답이고요 모태 지마 땡! 아 잠깐만 센터 땡!
뭐라고요? 모텔 뭐야? 모텔 센터. 야 모텔 너무 어려웠어. 모텔 솔로. 모텔 솔로. 랜시가 하는데 지금. 야 내가 할게. 레이 일로 와. 네 다섯 명 중에 모텔 솔로 얘기한 사람은 레이밖에 없어요. 아니 모텔가 진짜 생각이 안 났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 빼야 됩니다. 어떡해 언니 하나 골라봐요. 이 얘는 뭐지? 아 저 이거예요. 아니 저희 가끔 야식으로 소스만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헤비해가지고 찍어 먹을 소스만. 네, 소스. 레이 씨 가끔 야식으로 소스만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쵸, 저희 소스만 먹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정말 좋은 날, 좋은 사람들이네요. 마이 소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지금. 가을 선배 제가 근데 마지막 자리에 왔으니까 정신 차려 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허수? 아비. 정답이고요. 쉽다 쉽다 쉽다. 피라? 미드. 정답이고요. 야, 쉽다. 미끄? 러짐. 미끄러짐이에요. 미끄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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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끄러질 때 이렇게 해요. 아 무대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면 네. 미끄러짐 이렇게. 진행 안 하죠. 너무 그럴 듯하잖아. 그렇게 신나게 웃어놓고 땡 하실 거예요? 빨 빨. 가겠습니다. 자 유진 씨부터 갑니다. 벼룩. 간을 빼먹다. 땡. 간을 빼먹다. 땡. 벼룩 시장. 아니 이게 지금 속담 대기가 아니잖아요 유진 씨. 조금 헷갈렸어요. 태국인 줄 알았어요. 벼룩 뭐죠 원영 씨? 벼룩 시장. 그렇죠. 이거 딱 나와야지. 클리 마켓. 야 정답. 유진아 너가 그럼 골라라. 저는 커피. 잠 못 자면 안 되니까. 그래 그래 밤에 카페인 안 좋아. 바이바이. 진짜 센터가 허웅이 사실 진짜 비었어. 네. 만약에 이렇게 지금 가요 무대 나간다면 센터는 누가 쓰죠? 이렇게 나오면? 센터는 예죠. 센터는 예죠. 쉽게 만들 수 있는 밀키트 엽기 떡볶이죠. 원영 씨는 퇴근할 때 보너스 챙겨줘. 미끄러짐. 미끄러짐. 자, 센터 엽떡을 중앙에 두고 가겠습니다. 자, 유진 씨. 모짜. 렐라. 정답이고요. 귀뚜. 라미. 정답이고요. 카리. 스마. 땡 하려고 했어. 땡 하려고 했어. 백설. 콘주. 정답이야. 잘한다. 너무 잘했어. 콘주. 아 잘했고요. 스마. 티콘. 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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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가을 언니가 가을 언니가 교정기 껴서 티폰이 난 걸 거예요. 티폰을 티폰을 했는데. 티폰이라고 했는데. 티폰이라고 했는데 진짜. 아 느낌. 문제는 지금 여기 우리 레이 씨가 좀 걱정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유진 씨부터 한 거. 아 순간 스마트폰이랑 이모티콘이랑 너무 헷갈렸어. 스마트폰. 그래요. 안녕. 아 지금 4인조 그룹이라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거든요. 네네. 지금. 괜찮아. 오케이. 제가 볼 땐 지금 우리 가을 선배가 살짝 패닉이 왔거든요. 어떻게 언니 슬럼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침착하게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정답이고요. 브로콜리. 정답이고요. 잘한다. 라라랜드. 정답이고요. 파인. 한국말 생각나. 나플 넷플 파인애플. 나플 파인애플 파인애플. 일본은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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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슈퍼 주니어. 땡.
땡! 아! 마켓! 슈퍼마켓! 마켓! 아니! 마켓! 저 어떻게 저 자리를 바꿔야 되나? 거기가 제일 잘해요. 좋은 자리예요. 이거 넘겨드려, 넘겨드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언니. 혜은이. 혜은양이 가지고. 과자 빼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난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긴 해. 이 조합이. 이럴 때 리더 어떻게 해결하죠? 저희는 항상 다수결로 하는데요. 그럼 손을 들어볼까요? 복숭아 빼고 싶다 손. 아이스크림. 떡볶이. 과자. 없는데요? 아, 못 고르겠어요. 평화 중이잖아서 빼고 싶지 않으면 안 빼거든요. 이걸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막판으로 골. 약할거나? 다 좋아요. 만약에 맞히면 뺏었던 것까지 다. 뺏었던 것 중에 하나 드릴게요. 하나. 좋아요,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실수하시면 그룹은 해체입니다. 해체요? 왜 그러세요? 이제 1년도 안 된 그룹한테. 아, 솔로까지 해드릴게요, 솔로.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솔로. 하면 되니까. 아니, 많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을 선배 막판이에요. 아, 네, 그럼요. 멤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하세요. 멤버들, 우리 솔로 활동 해도 잘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리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주세요. 알았어. 하나, 둘, 셋. 화이팅! 5인조 데뷔 가능합니다. 네. 무조건 5인조로 데뷔하는 걸로. 네. 가볼게요. 제발. 아보. 카도. 정답이고요. 카페. 라떼. 정답이고요. 히말. 라야. 정답이고요. 했어. 타이. 레놀. 이거 진짜 어떻게 맞춰? 와, 너무 기특해. 너무 똑똑해 지금. 아프면 안 돼요. 가는데? V 티콘. 있어. V 티콘. V 티콘? 네. V 하면 이모티콘만 모아놓은. 근데 진짜 찾아보세요. 진짜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브이티콘 있네? 브이티콘!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자, 레이 순서죠? 네. 자, 볼게요. 어쩔? TV! 야, 이거는! 어쩔 TV! 레이! 어쩔 TV! 레이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어쩔 TV냐, 어쩔 TV! 야, 희한한 그룹이네요. 만성? 두통! 오! 완전 두통! 빨리요! 두통! 지금 나머지 두 명 빨리 갑니다. 미꾸! 라지! 마지막! 마지막 샌드 위챙이 위챙이 5인조 자 축하드립니다. 5인조로 다시 축하합니다. 한 가지 더 원하는 거 뭡니까? 커피 이것과 더해서 커피까지 방에다 넣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브이티콘 있어서 다행이다. 그니까. 안 되는 거야. 뭘 완전 성공적이야. 진짜 성공적이다. 개굴. 뭐야? 맛있는 냄새나? 라면 냄새나는데? 아 라면. 아 빙수 먹고 싶은데. 엽떡 냄새도 살짝 나지 않나? 라면 냄새가 이렇게 나요. Let's go. 저희 이제 크래비티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기자. 뭐든 모르겠지만 이기자.
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크래비티. 어서오세요. 와, 뭐야, 이게? 저희를 위한 거예요? 와. 아니, 근데 여기 마카롱 얘기하신 분 누구예요? 저 마카롱 너무 좋아해요. 아, 성민 씨가. 네, 완전. 이게 맥주랑 잘 어울리거든요. 맥주랑 마카롱이요? 맥주 마카롱? 쉽지 않은데. 아, 그냥 해봤어. 어묵, 그리고 맥주, 그 다음에. 저 새로라는 소주는 부드럽고 산뜻한 신상 소주입니다. 아, 이게 그 유명하다던. 자, 이거 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래비티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인물 퀴즈입니다. 오, 아 이거 잘해야 돼. 야, 이게 위험한 퀴즈인데. 메이저님이 경고했잖아. 아, 메이저님이 뭐라고 경고했나요? BTS 선배님 얼굴은 다 외워. 네. 큰일 난다고. 아무래도. 당연해요. 뭐 그치만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고 하면. 네. 이것도 긴장하면 아는 것도. 알면서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와. 피자래요? 어, 이거는. 우와. 와, 대박. 자, 가겠습니다. 인물 퀴즈 왕복입니다. 네. 차림 찍고 다시 정복까지 오는 거예요. 네. 네. 하나, 둘, 셋. 쌈디 선배님. 야, 아쉽다. 하나, 둘, 셋. 손예진 선배님. 정답이고요. 와. 너 여성이야. 네. 하나, 둘, 셋. 김우빈 선배님. 와. 하나, 둘, 셋. 뿅. 와. 야, 이거 세리명 한 번만 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주우대 선배님. 주우대 선배님. 어떡해, 진짜 저 잘하나 봐요. 어, 보통 첫 판에 여기까지 안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스피디하게 접목까지 쭉쭉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땡. 최준. 아니, 확인했어요? 최준. 아니, 확인했어요. 최준. 아니, 확인했어요. 아니, 최. 연습 게임인 거죠. 방금 네. 첫 판은 연습 게임. 자, 지금 여러분이 하신 말들은 제가 한 100번 이상 들어본 말들이에요. 아, 그렇죠. 단 한 번도 거기에 응해주지 않았어요. 아, 자, 아쉽지만 이 안에서. 비닐로. 근데 우리 간을 잘 봤어. 이거 뺄까? 네, 그 말도 제가 100번 이상 들어본 말이에요. 아, 100번 들으셨구나. 갑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땡! 안정환 선배님. 땡! 안정환 선배님. 안녕. 아, 축구 선수. 2002년생, 2002년도 월드컵 영웅이시죠? 네네. 사실 낫다 형. 나 2002년도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래. 기분이 좋아서 태어났어. 아, 반지 키스 보고. 네. 본인이 아니면 엄마 아빠 기분이 좋으셨던 거. 아, 뭐든 상상은 자유. 기분이 많이 좋았구나. 네. 아, 말하는. 2002년도에 기분이 좋아서 태어난. 아, 우리 형준 씨 출생의 비밀을 밝혀지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아쉽지만. 아쉽다. 미안합니다. 아니야. 말하자마자 계속 마카롱 뺄까? 아니 마카롱은 꼭 있어야 돼. 우리 내 생각에 이거 별로 안 먹을 것 같아. 이번엔 이쪽부터 갈까요? 어? 바꿀까요? 네, 아, 좋다. 이쪽부터.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저부터 가겠습니다. 그럼 민 씨, 괜찮아요? 좀 쉬운 걸로. 자, 민 씨 갈게요. 하나, 둘, 셋. 크로스! 정답이고요. 오, 갑니다. 하나, 둘, 셋. 정답. 땡! 우와! 어! 대선배님! 우와, 선배님! 아니, 가요계 대선배님! 우와! 아니, 가요계 대선배님! 큰일 났어! 우와, 선배님 지금도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 아시아 별, 형. 저기 어딘가에 뭐가 있을까? 알죠, 아는데. 사죄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보아를 모를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쁘셔가지고. 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억을 잃는다고. 제가 그래서 안정환 선배님을 못 말했어요. 아, 이거 묻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뺄 건 빼야 된다. 맥주 한 캔. 이것도 제가 100번 이상 들어본 얘기예요. 와,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뎅 국물은 냅두고 꼬치만 못 빼나요? 이건 좀 요 얘기는 사실 우리 꼬챙이만 사실 국물만 냅두고 그러면 다시 리게임 하는 걸로. 요건 처음 들었어요. 요건 처음이니까 신선. 요거는 그러면
일단 빼고 이따 국물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요. 이제 조금 뭔가 말이 통하네. 저기부터 하자. 아, 불안하다. 아, 나부터 할까? 아, 나부터 할게. 근데 정모가 우물쭈물 잘 견뎌내고 있어요. 꽤나 잘해. 네, 우물쭈물 견뎌내고 있어요. 크래비티 브레인이에요. 정모... 아, 그래요? 아, 잠시만요. 지금 크래비티의 브레인이 정모 씨입니까? 자칭 브레인이에요. 자, 핀란드의 수도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봐봐요. 아,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그나마 인물 퀴즈 하기가 다행이네요. 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케이, 가겠습니다. 누구부터 가요? 이쪽부터 가요. 새롭게 한번 여기부터 가볼까요? 저도 가겠습니다. 아, 제발 선배님 만나. 자, 하나 둘 셋! 희철 선배님! 아, 지금 시간차 공격 봤거든요? 아 근데 이미 알고 있었어. 희철 알겠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아, 할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 둘 셋! 아, 굉장히 대단한 스트라이스의 땡!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가져가야 되겠다. 오늘 세림이 자, 제가 볼 때는 세림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선배님들만 나오시지? 뭐죠? 제가 볼 때 세림 씨는 지금 떡볶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커리어를 걱정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고요. 오랜만에 컴백도 하셨는데 누구시죠, 형준 씨? 지호 선배님이시죠. 세림이 형을 빼겠습니다. 마카롱 빼겠습니다. 어? 아, 나 진짜 나 구멍인가 봐. 어떡해. 극복할 수 있어요. 형, 할 수 있어요. 아니, 힘을 좀 줘봐. 형,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형이 계속 긴장해서 나한테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줄 알았는데.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 김한희 죽었어. 아, 지금 작아졌어요. 아, 김한희 죽었어요. 작아졌어요. 기가 많이...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찔렸어. 네. 목숨 손잡아, 우리 손잡아. 손잡고 하자. 진짜 해보자. 그래, 그래. 텔레파시 있잖아. 한 몸이야. 자, 극복이야.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싸이 선배님! 정답이고요. 대박! 극복했어! 제발! 들어 가, 들어 가. 하나, 둘, 셋. 승희 선배님! 오, 정답이고요. 됐어! 떨려. 하나, 둘, 셋. 이무진 선배님! 정답!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이집 잡아내지! 어, 정답이고요! 정답! 정답이에요. 그러고 있어,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이동욱 선배님! 어, 정답입니다. 하나, 둘, 셋. 이동욱 선배님! 어, 정답입니다. 하나, 둘, 셋. 김창우 선배님! 어, 정답입니다. 잠깐. 형, 거의 다 했어, 다 했어. 3명 남았어요. 아, 나 떨려. 하나, 둘, 셋. 가비! 어, 어, 정답! 하나, 둘, 셋. 송가인 선배님! 오! 제발. 아, 제발 세림이요. 자, 제발요. 제발 해줘 이제. 이제 해줘. 자, 세림 씨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피아노 끝나면 줬던 거. 참 옛날 건데. 세.